매추첨 이벤트 GM 레이님의 채팅으로 시작을 할게요. 말 좀 해줘.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저희 지금 C조 경기가 진행이 제가 말하는 동안에 그냥 치세요. 네. 급작스럽게. 네. C조 경기의 승점을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네. 일단 이벤트가 빨리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하고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GM 레이님의 채팅과 함께 그 밑으로 달리는 글로 시작이 됩니다. 시작해주세요. 5, 4, 3, 2, 1, 땡! 올려주세요. 네. 이번에도 많아. 근데 이번에 약간 바이오랑 스테이션이 많은데 이거 몰라요. 네, 같이 또 똑같은 게 나올 수 있고. 본인들이 원하시는 일단은 대로 바로 말씀하세요. 맵 추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뭐 나올지 모르겠어. 제발 같은 것만 나오지 마. 돌려주세요. 위성. 위성. 네, 또. 위성. 네, 내가 보기엔 위성 없을 것 자, 같은데. 위성 별로 없어요. 제가 잠깐 봤는데 네, 위성이 위성이 많이 나서 아까 없어요. 두팀 중에 아이스티론인가? 위성을 네, 했었죠. 아이스티론과 인텔리전스가 네, 일단 정답자 호명해 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없죠? 안 보이죠? 위성이 안안 보여요. 보이죠? 어떻게 이렇게 칼같이 다 맞추셨을까? 와, 답사위로 막 설마 한 가셨어요. 명도 없나? 답사위로 한막 명도 가셨어요. 없어? 아, 정말 없네요. 정답자가 없네요. 아, 이럴 수가. 이게 은근히 힘든 네, 이벤트인가요? 아홉 개 맵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어렵네요. 그리고 아, 근데 다들 이게 좀막 상황이 됐긴 스텔로 몰리셨어. 누구 하나는 난좀 다르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 그렇죠. 건데. 상하이랑 데크엠을 오늘 경기를 안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좀 많이 노렸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당첨자 프로그램은 랜덤이라는 그렇죠. 거 저희가 네, 한게 아니에요. 일단 추첨으로 뽑힌 위성 맵을 통해서 공격 트라이스 방어 아이스티런으로 다섯 번째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GM 카렌입니다. 경기 준비되는 대로 시작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아, 사랑 고백 받았음. 네, 입에 교정기를 어떻게 껴요? 이 애끼지. 네, 이거 뒤틀려서요. 네. 빼주시면은 뭐, 빼주셔도 되고요. 교정기 달지도 않았는데. 알았습니다. 그만하시죠. 별로 좋지 않은 얘기네요. 경기가 진행이 아, 되었습니다. 뭐야, 더러워! 그런 말 하지 마. 네, 위성 맵으로 진행을 할게요. 네, 배고파서요. 내 마이크인데 뭐 내가 먹지도 못하나. 진행할게요. 자, 경기가 진행이 네, 지금 되었습니다. 여기 이 팀의 경기가 좀, 아니요, 이게 지금 제가 시조 경기를 잘 유심히 봤는데 지금 앞으로 남은 두 경기가 정말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아이스티런과 트라이스가 경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스티런이 승점이 2점이고요. 트라이스가 현재 1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트라이스가 이기는 경우에 아, 목잡이 들어가죠? 바로 뚫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승점이 동점일 경우에 승리한 라운드 수를 가지고 1, 2위를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트라이스 입장에서는 전판을 6대 0으로 깔끔하게 땄기 때문에 아이스티런 입장에서는 최대한 라운드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승리를 해야 조 1위가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경기거든요. 네, 지금 이게 리그전이다 보니까 네,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해요. 그렇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아, 네, 중후에도 내려왔었네요. 자, 중 바로 들어가죠. 중에서 한 명이 잡혔기 때문에 저기에 수비가 또 굉장히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죠, 지금. 일단 저판을 봤을 때 호우 아줌마가 네, 네, 완전 아이스티런의 어택 역할이었죠. 탱크였고요. 네, 네. 트랜스에서는 오렌탈님이 오리엔탈님이. 네, 굉장히 자, 하마스가 아, 와, 네, 제가 어깨를 봤을 때, 네, 맞췄어. 제가 봤을 어깨를 때 맞췄어. 하마스가 한세 발만 더 있어도 몰랐어요, 이거는. 하마스가 한세 발만 더 있었어도 아, 블루가 불리하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죠? 자, 네, 이게 이 지금 상황. 아, 자, 와, 순식간에 순식간에 2대1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네, 지금 자, 타츠님만 이러면 남았습니다. 네, 이게
이러면 블루팀이 불리하거든요. 왜냐면 위성은 A설과 B설의 위치가 너무 멀어서. 네, 이 와중에 급하게 또 A설 하시자. 네, Secure Area A. B설이 진행이 됐고요. Yeah, yeah, right. 자, 블루팀은 자리를 정말 잘 잡고 있는 상태에서 블루팀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모나이. 아, 네, 내려옵니다. 아, 폭죽과 함께. 화면 잡고 1대1 상황. 근데 설치는 돼 있기 때문에 시간 끌 수 있어요. 시간 끌 수 있어요. 공격하시는 분. 하지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위치를 모르거든요. 네, 지금 10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간 끌 겁니다. 끌 네, 거예요. 봤어요. 자, 바꿔주세요. 아, 여기서. 자, 아, 열받아 진짜. 우와. 아, 네, 이미 시간이. 이렇게 공식을 한번 만들어 주시네요. 아, 네, 이게 지금 저게 진짜 얄미워요. 엄청 얄밉거든요. 막 시간 낮는 막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막 시간 10초 버는 거. 저 나올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지금 2대0으로 네, 트라이스 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자, 트라이스 팀의 기세가 지금 전판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굉장히 그냥 밀어붙여요 트라이스 네, 팀 완전. 색깔이 확실해요. 네. 트라이스는. 공격 일변동이라고 하나요? 뭐라 그래야 되지? 뭐라는 거요? 네, 그 왜 말 좀 말을 좋은 말 있지 않나요? 그거 어려운 말 노노 네, 아, 네, 아, 어려운 말 노노 그런 게 있는데 색깔이 엄청 확실하네요 트라이스 팀은. 자, 이번엔 조금 자, 아까와 보다는 아, 네. 와, 아, 근데 이게 손해를 봤어요. 긴 작업을 아. 이게 올라가줘야죠. 이제 여기서 작업치고 주먹으로 할 건지 이 폭탄이 조금 와. 네, 오늘 이벤트로 획득하실 수 있는 폭탄이고요. 자, 봤어요. 위치 바꿨네요. 이게 파마스가 아니라 어그였다면 좀 그렇죠. 달라지지 않았을까. 초탄을 때리면서 지나갔겠죠. 네. 아, 여기서 라운드를 내주면서 2대1 상황으로 아직까지는 네. 그래도 네 트라이스가 앞서가고 아, 있습니다. ICT런 팀 입장에서는 후호 아줌마님께서 또 한번 흔들어주셔야 될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가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게 전판에 진행됐던 위성에서는 호호 아줌마님께서 중을 완전히 장악을 하신 상태에서 경기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판은 트라이스의 색깔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네, 서로 언짢으실 수 있는 발언 자제 부탁드립니다. 최홍석 스나님 경고 드려요. 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기계 쪽에 지금 스모가 퍼져 있고요. 자, 레드 팀이 쉽사리 공격으로 나오지 않아요 지금. 또 이게 지금 아, 타이밍 그렇죠. 싸움인 것 같아요. 이게 두 판은 그러니까 3라운드 진행됐는데 중에 한 판은 빠르게 완전히 빠르게 들어가죠. 와, 네. 오리엔탈님 어그 들었습니다. 네, 자, 가져. 네, 아, 길막이. 길막이 방패가 문제였어요. 네, 지금 폭이 왔기 때문에 뒤로 그렇죠, 빠지려고 했다가 네, 못 들어갔죠 지금. 아, 지금 엉켰어요 서로가. 뭐죠? 지금 뭐죠? 너무 해맑게 봤어요 그냥. 위치도 봤어요. 자, 클럽님이 봤고요. 그다음에 지나가던 SWAP 어떻게 읽어야지 몰라서 그렇게 읽었고요. 정신이 좀 없어서요. 자, 봤거든요. 수합이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합이랍니다. 자, 알아두고 합시다. 여러분 너무 빵 터지지 마시고요. 자, 지금 설이 됐거든요. 네, 지금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네. 자, 위치를 알까요? 이거 호호 아줌마 총 아닌가요? 어, 봤어요. 옥방에 있거든요. 지금 머리가 보였거든요. 건디에 있는 애들 뺑뺑 돌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건디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 또 얇게 생각하는데 지금 시간은 또 아까랑 비슷해요. 자, 10초 자, 정도만. 하지만 블루팀 입장에서 도망가는 아, 이거 진짜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회식을 갈 것인가 자, 킬을 할 것인가.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수업 알죠. 아, 그냥 진행 바로 하시죠. 아무렇지 않아. 괜찮아, 자연스러웠어. 쿨하게 하면 되죠. 자연스러웠어. 일단 3대1 상황으로 다시 격차 버리면서 벌리면서 트라이스가 앞서가고 있네요. 얄미운 상황을 두 번이나 겪게 됐고요. 자, 지금 계속 그 트라이스 팀이 라운드를 가져갈 때는 중이 제일 먼저 뚫렸어요. 그렇다면 그렇죠.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진행이 안 되네요. 자, SWF 네, 지금 유님이 지금 멘탈이 찢어졌습니다. 네, 조금만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 좀만 주세요. 네. 자, 채팅창 그만 조용히 하시고요. 자, 제가 아까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자, 방이 자, 네, 일단 뚫을 것 같아요. 뚫을 것 같아요. 방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네, 방이 뚫린 상태입니다. 이러면은 출출하시는 분들, 오게 되는 분들 다 내려와야 돼요. 자. 지금 4대 3 상황인데 네, 지금 점포 베이스 쪽이 아니라 아저씨 혼자 하기엔 지금 많이 무리예요. 이게 자, 네. 중에 계시는 분이랑 같이 타이밍 맞춰서 싸먹어야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동시에 같은 곳을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시작하실까요? 어? 아, 네, 아, 이렇게 단샷을 네 이렇게 해서 4대 1로 네 트라이스가 3라운드는 앞서가고 있어요. 와 이게 또 공수전환 되면 또 네 그렇죠. 또 이게... 이거는 아이시트런한테 또 기회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아이시트런 입장에서는 그 뭐라 해야 될까 1경기 피스워크 했었던 그런 스타일 아이시트런 입장에서 아이시트런 팀에는 호호 아줌마님이 팀의 그런 어떤 뭐랄까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뭔가요? 아 정말 오늘 아, 네, 미안합니다. 네, 아, 그 스왑 그것 때문에 지금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정신이 없네요. 호 아줌마님께서 좀 여기저기 뭐 막 방입에 가서 한번 흔들었다 이런 식으로 방입도 한번 가셨다가 여기도 가셨다가 수비를 좀 혼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트라이스 입장에서는 제 생각인데 알 것 같아요. 라운드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라운드를 많이 따려고 그렇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높은 고지에 있거든요. 먼저. 그렇죠. 네. 자. 트라이스 팀은 그러면 오히려 역계도는 나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완벽한 수비를 하려고 할 테고 아이스티러는 또 그거를 어떻게든 뚫어야 되거든요. 아 이게 왜 백업이 없나요 네, 지금? 왜 혼자 가셨는데 뒤에서 같이 오셔주는 분이 있었어야 되는 건데 아, 중에 한 사람만 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 좀 아까는 잘 뚫었는데 네. 한 번만 백업해주시는 분이 이게, 있었더라면 네, 아이스티런 입장에서 너무 호호 아줌마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어깨에 호호 아줌마님 어깨에 모든 게 짊어져 있어요. 아 그래도 지금 3명 대 3명 자 아, 네 방에서 깔짝깔짝 보고 계시는데요. 보였나요? 나 안 보여. 네. 난 진짜 안 보여. 머리카락만 보였어요. 머리카락만. 응. 자, 신중하죠. 신중하죠. 네, 같이 뒤에서 오시는 분이 있죠. 파츠님이 같이 지금 있죠. 지금 3대2이기 때문에. 네, 지금 방 쪽으로 모여려고 하는 것 같아. 아, 네 있어요. 네, 자,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이거. 아, 이거 아, 이게 안 맞나. 맘바 머리가 그냥. 맘바여가지고 안 맞은 거예요. 아니야, 맘바 머리가 살짝 머리를 기울였어. 너무 아쉽네요. 남자 캐릭터였으면 또 맞았을지도 몰라요. 아니 머리 똑같아. 머리 똑같아요. 어깨가 좀 다르지 않나요? 옆자의 어깨와 남자 몸에 맘바 옷이랑 머리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저희 네, 캐릭터가 맘바가 그렇게 건장한 거였어요. 오 아. 지금 나와요. 한 명 아니거든요? 한 명 아니거든요 지금? 트라이스만의 스타일이죠. 자 트라이스는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기서 잃어버리자 그냥 훅 5대 3의 라운드로 가져가면 다음 라운드 한 라운드만 편하게 가면 되거든요 지금. 아 지금 또 어느 순간 또 이난사 또 맞췄다가 또 네. 뭐, 아 하지만 결과를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아이시티런 입장 팀에서는 희망이 있다면 피가 없는 분이 있어요. 그거를 알 수도 있고 그렇죠. 아까 그 네 메소드님 네 그런 발언 자제해 주세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중하고 아까 아이시티런 입장에서는 많이 뚫렸기 때문에 중을 뚫고 올라가는 것도 항상 위성은 중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아 저번에 그 드립하셨던 그 아 그럼요 위성도 그럼요 데캠과 위성은 항상 가운데 중이 중요하다. 네 허리가 중요하지만 그렇죠, 발언을 그렇죠. 하셨죠. 그 허리가 중요하다. 자, 허리가 내가 하게 나 만드니 자, 네. 아니, 제가 하려고 했는데 또 까일까봐 아, 일단 지금 어딘가 가야 되기 때문에 주먹 안 돼. 아 써내려 낚였어. 우와 센스가 어마어마해요. 스플레이를 그렇죠. 자 봤죠 봤거든요. 먼저 빼나요? 네 자리 참아야 돼요. 트라이스 입장에서는 아 건초로 그렇죠. 아. 트라이스 입장에서는 굳이 나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지금 근데 왔죠 공격하시는 네, 그러니까 분들이 방해에 들어올 때 중에서 그렇게 일부러 굳이 교전을 해줄 필요가 아, 없었거든요. 이제 두 분 대 두 분. 자 하지만 블루팀 위치가 너무 불리해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방을 먹은 상태에서 저 계단을 내려온다는 건 근데 모르는 거예요. 작업 치면서 어떻게 그렇죠. 내려오느냐에 따라 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뭐 거의 힘들죠. 네. 맵상은 지형상으로 따져서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불러서 아, 드디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셨군요. 블루가 불리하답니다. 여러분 아, 블루하죠? 자 설이 일단 됐고요. 네, 일단 시간은 20 맞았어요. 아, 네, 여기서 역시 아까 일림이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방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형상. 네, 지형상 위에서 불루하죠. 그렇죠, 불루하죠. 불루하죠. 오늘부터 불루하다는 네, 지금 1라운드밖에 차이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트라이스가 앞서가고 있네요. 그렇죠. 아니, 지금 이게 종률이 되면은 네, 라운드 합계로 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아이스트론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조금만 라운드 덜 주고 네, 덜 준 상태에서 경기를 끌고 가야 이길 확률이 높고요. 하지만 이게 저희가 지금 한 팀만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1등과 2위 팀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6경기까지 봐야 돼요. 이 경기가 이기더라도 6경기까지 봐야 돼요. 6경기가 또 어떻게 네. 결판이 나냐에 따라도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오진님 그만하시고요. 지금 집중 안 되거든요. 자, 굉장히 어 이게 뭐요? 어... 이게 뭔가요? 아니 이게 뭔가요? 같은 긴장하셨어. 네. 긴장하셨어. 자, 이 소리가 들렸거든요. 아, 작업 살짝 폭 올렸어요. 또 와요. 폭이 또 아, 또 낚였어요. 아, 두 번 낚였어. 와, 트라이스는 저 스프레이가 오! 자, 호 아줌마님께서 같이 와주고 옥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나가야 돼요. 저거 무시해도 되거든요. 저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호 아줌마님께서 이렇게 뚫어주시면 아이시트론 입장에서 유리하거든요 지금. 아, 네, 자, 반인가요? 그렇죠, 반이죠. 호아줌마님 반이죠 지금. 호아줌마. 어렸을 때 아시는 분들이 있을라나.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약간 연령대가 보이는데. 그렇죠.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시대 차이가 그렇죠. 앞자리가 달라지죠 벌써. 세대 차이. 아, 그렇죠. 시대 차이. 제가 오늘 말이 좀. 네, 괜찮습니다. 끌려요. 아, 네. 유리 힘내. 네. 옥을 아직 먹지는 네, 못했던 아직 것 같아요. 좀 주머니에 갇혀있는 상황이죠. 아이고 이게 건디에서 자, 이게 못 들어간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레드팀 쪽에서 아니 블루팀 쪽에서 중을 내주고 완전히 교정을 안 해주면서 싸먹었단 말이에요. 아예 중옥으로 훅 다 같이 네, 밀어버려서 네. 옥으로 갖고 날었어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것 같은 너무 지체했던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됐어요 지금. 30초 남았거든요. 아, 네. 설치를 못한 상태에서 지금 어딘가로는 가야 돼요. 네, 네. 들어가죠. 아이고! 러브샷. 자, 3대 2예요. 아직 몰라요. 19초 18초 자, 지금 이제 설이라든가 잡든가 해야 돼요. 네. 자, 레드팀 입장에서는 차지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러면 지금 여기서 아직 몰라요. 설치 갑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돼요. 자. 하지만 둘리 님이 아, 여기 있군요. 지금 아, 모르죠. 몰랐나 봐요. 모르죠. 자, 아, 이제 뛰어가기 시작하죠, 네. 이제. 지금 자리를 잡을 텐데요. 자, 이러면은 아, 근데 또 1대1 상황에서 또 달라요. 다를 수 네. 있죠. 1대1 상황에서 상대가, 자, 아, 나 지금 위치 알아요. 저 정도면 알거든요. 자. 아이고, 이게 와! 와우. 위치를 알려 주고 나 여기 있는데 와 봐. 어, 근데 와봐. 뭐 돌아다니거나 네. 막 이렇게 숨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 그럼요, 그냥 그럼요. 싸웠습니다. 그럼요. 와, 4대4 매치 상황까지. 맞다이가 와, 아 이런 말씀 안 되네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자중하세요. 아, 네, 맞다이라니요. 죄송합니다. 근데 맞다이가 욕 아니지 않나? 욕은 아닌데 이제 은어 아, 그래요? 쪽에 속하지 않나요? 네, 그러면 네. 아니, 뭐 게임 용어로도 많이 쓰지 않나요, 근데? 해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자. 다이다이를 쓰는데 뭐 다이다이가 일본어고요. 다이다이는 아, 한국어와 일본어를 조합한 그냥 이거 신조어죠. 뭐 남의 기분을 언짢게 하는 그런 말 아니니까 뭐 아, 이거 정도는 뭐 애교로 넘어가 주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네, 신경을 뭐.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호 아줌마님께서 지금 맞았어요. 어? 잠시만요. 채팅 일단 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제 입장 하시도록 하고요. 경기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경기는 쭉 진행이 아까 같은 예정. 분인 것 같아요. 네, 아까 팀분했던 분인 것 같은데 방입에서 네, 자. 지금 일단 아까처럼 진행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팀이 오, 헤드를 아, 네, 지금 한 분 남았습니다. 자, 2대1 상황이거든요. 자, 블루팀 트라이스 입장에서는 방에 있는 위치가 걸렸을 거예요. 아마 제 입장하실 때까지 좀 천천히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네, 아, 네 시간을 좀 벌어줄 수 있어요. 들어오시죠. 예. 아닌가요? 벌어주실 수 있어요. 폭격. 아, 양각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아, 5대 4 상황으로 아이스티론이 앞서가고 있는데요. 아이스티론이 공수전환 시에 1라운드를 따고 공수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어느새 지금 또 따라잡고 있어요. 네, 규정상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전 진행 중에 튕기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는 재입장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입장이 그렇죠.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시간을 끄시는 건지 자 일단은 저희가 지금 방송으로 안내해드리고 있는 내용을 채팅창으로 다시 또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대회 규정상 비정상 강제 종료 현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난입이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바로 난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 또 도끼로 토이에머로 또 잡아주셨죠 지금? 네, 지금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요. 네. 자, 3대 1 상황, 아니, 네, 4대 1 상황. 어, 바로 아, 아 여기서 네. 한 분이 없었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해서 자. 6대 4 상황으로 네, 아이스티런이 이겨서 2점을 땄나요? 3점이죠. 네, 3점으로 1위로 올라가게 되었네요.